지금 시간은 12시 20분이고요. 며칠? 12월 20일입니다. 그리고 21일이죠? 아, 20일입니다. 20일 전. 12시 20분. 한국 시간으로는 8시, 아니다. 3시. 3시 50분쯤 됐겠네요. 한국 시간으로. 시차가 3시간 30분이 나니까. 그리고 여기는 바하르간지 로드에 있는 무슨 메인 뭐야? 바자르. 메인 바자르. 바자르가 시작. 파하르간지. 파하르간지. 아, 파하르간지 로드에 있는 메인 바자르랍니다. 바자르가 시작이란 뜻이래요. 그리고 오늘 한 일을 얘기해. 아, 오늘은 아, 방콕에서 4시 비행기를 타고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도착한 시간이 거의 4시 비행기를 타고 거의 4시간 반 정도 비행을 해서 들어왔으니까 8시 반쯤 도착을 해서 공항버스를 찾느라고 한참 헤맸습니다. 누구는 공항버스가 없다고도 하고 뭐 택시를 타라느니 뭐 그 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얘기들이 많아 분분했는데 근데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50루피 1인당 뭐 두 달 전에 요금이 인상됐다는데 그것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수증에는 30루피라는 게 찍찍 거져있고 50루피 도장이 찍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뉴델리 스테이션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뉴델리 스테이션 올드델리 쪽 뒤쪽에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뉴델리 스테이션 앞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청사 있는 쪽 그쪽으로 넘어와서 이쪽 길에 왔어요. 파하르간지 거리, 파하르간지 로드 여기 와서 형이 3년 전에 왔던 그 숙소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좋아요. 그리고 저희는 80루피씩 1인당 80루피씩 지불을 하고 그 뭐라 그랬지 아까? 단체로 묵는 방? 도미토리. 아, 도미토리. 도미토리인데 저희 넷이 쓰고 있어요. 침대 6개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일은 저희들의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갑니다. 서울 촌놈 인도 데리고 가지고 유성이 고생하시는데 내일부터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루트에 대한 정확한 루트를 정하고요. 그리고 기차표를 예매를 하고 그리고 그 밖에 자지구리한 필요한 것들 뭐 슬리퍼나 뭐 누구 수첩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하루 좀 더 묵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차표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내일 가서 또 기차표 끊는 법을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